지난 2일부터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인데요.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와 일선시군은 누가 얼마를 더 낼 것이냐를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다행히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식판에 담습니다. 영양을 듬뿍 챙긴 반찬에 후식 음료까지. 친구들과 이야기꽃이 피어나 점심시간이 더욱 즐겁습니다. 친구들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무상급식이 돼서 너무 좋아요. 경기도에선 지난 2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도내 고교 475곳에 다니는 36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봅니다.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404억 원. 경기도와 교육청 일부 시군은 지난 5월 이 돈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상급식 주관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15%와 35%씩 내기로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예산 부담이 과중하다며 비율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랑 재정자주도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시군 일률 이렇게 정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25대 25로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전체 사업 예산의 65%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군 부담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교 무상급식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취재 결과 현재 31개 모든 시군이 기존 합의한 대로 사업 예산의 35% 금액만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한다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부담 올려달라 하는 거지.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기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다른 복지 사업에서도 예산 떠넘기기 논란은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